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레인지로버 벨라 3.0 D300입니다. R 다이나믹 SE 등급. 신차가는 1억이 넘는 차량입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 최저가 5천만 원대부터 최고가는 7천 후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인지로버 벨라 SUV죠. 작은 SUV. 그런데 몸값이 상당하다. 자, 오늘 차량 스펙은 2018년형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매우 짧다. 3만 키로. 그리고 색상은 백마입니다. 백마. 잠깐 운행해봤지만 역시 이름답게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나타내더라고요. 일단 외관부터.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백마. 자, 오늘 중고차 감사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탈착해놨는데 깜빡하고 부착을 못하고 나왔어요. 아, 큰일 났다. 자, 오늘 차량 외관 상태가 그냥 신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은 흠집도 없는 차량. 광빨은 어마어마하다. 자, 전면부 헤드라이트 그릴 상태 깔끔하면서 이 전면부 이 느낌 아주 강력합니다. 하단 범퍼 그릴 엠블럼 헤드라이트 상태 신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 어떠세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주 멋스럽다. 벨라가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거의 뭐 한 QM6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휠 디자인과 상태 한번 볼게요. 블랙 크롬. 오케이. 타이어는 피렐리. 자, 타이어 트레드는 60%. 자, 측면부 상태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리어 휠 상태입니다. 휠 상태도 신차급이다. 뒷타이어 트레드 50%. 자, 그리고 도어 손잡이 보시면 이렇게 돌출됐죠? 시동을 끄고 문을 닫으면 들어간다. 자, 닫아볼게요. 사이드 미러 폴딩과 함께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리어 테일 램프 부분 그리고 리어 범퍼 디자인 보십시오. 후면부 디자인. 자, 느낌 어떠십니까? 요즘 차량들이 이렇게 후면부 테일 램프가 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 자, 벨라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작아서 그렇지 뭐 주행 성능이나 잠깐 운행해 봤지만 뭐 디자인 그리고 실내 느낌 강력합니다. 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네요. 역시 이런 스페어 타이어가 빠지는 추세지만 이 랜드로버 오프로드 SUV 명문가답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간다. 리어 스피커 확인되면서 실내 느낌 대략 이렇습니다. 미래 지향적 디자인이 아주 강력한 차량인 것 같아요. 휠 상태도 기스도 없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 50%. 조수석 휠 상태도 매우 깔끔하다. 신차급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60%. 한번 문 열어볼까요? 자, 후석 실내 느낌 이렇습니다. 자, 하단에 스피커 수납 공간 그리고 도어 포켓 윈도우 스위치 도어 캐치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요 버튼이 뭐냐면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전동으로 됐어요. 자, 그리고 리어 송풍구 2구 후석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시거잭 1구 확인 가능하고요. 자, 천장 내장재 회색톤입니다. 어두운 회색톤. 자, 후석 반대쪽 동일하게 하단에 스피커 수납 공간 도어 포켓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도어 캐치 확인되고요. 가죽 시트 상태는 매우 깔끔하다. 세무와 가죽의 조합. 그리고 스티치가 들어가서 좀 더 세련되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뒤로 좀 빠져서 넓게 찍어볼게요. 그리고 그렇지. 자, 이렇게 폴딩이 된다. 아주 자연스럽게 폴딩이 됩니다. 차박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연상되시죠? 순정 매트 있고 지금 코일 매트. 순정 매트 보관 중이시고요. 지금 코일 매트로 변경을 해두셨다. 자, 요 정도 공간 느낌 나오네요. 사이드 백 확인되고요. 제가 탔을 때 무릎이 닿진 않는데 이 정도? 요 손바닥 하나 들어가는 공간 정도 남네요. 제 키는 186cm입니다. 후석이 좀 더 작으신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하실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불편함은 안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다. 자, 앞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자, 조수석 도어 안쪽 하단에 수납 공간 도어 포켓 윈도우 스위치 도어 언락 스위치 그리고 도어 캐치. 뭐 후석과 거의 비슷하네요. 도어 언락 스위치가 추가된다. 자,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디자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되면서 시트에 하얀 스티치가 되면서 이런 느낌. 자, 운전석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운전석 도어 보셨죠? 하단에 수납 공간, 도어 포켓, 윈도우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도어 캐치 확인됩니다. 자, 운전석 하단에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되면서 이 쿠션감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핸들 가죽도 그냥 딱 봐도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깔끔하다. 자,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주차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실내 탑승했을 때 요 느낌입니다. 지금 시동을 걸기 전 요런 구성을 갖고 있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은 여기. 자, 오늘 차량 주행거리 35,027km. 자, 핸들 디자인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튼튼한 것 같으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됐다. 이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좌측 우측에 핸들 리모컨 들어가고요. 하이그로시 마감재가 들어가서 더욱 고급스럽다. 자, 블루투스 계열 스위치, 메뉴, 오디오, 뭐 음량, 다음 트랙 옮기는 거.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이탈, 핸들 열선 같은데? 그리고 보시면 패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전동 핸들 스위치는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이게 되게 얇아져요. 요즘 차량들이 송풍구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이 블로우모터 파워는 엄청 세다. 아까 전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상단에 디스플레이, 터치 가능합니다.
저 근데 요 가운데에서 많은 걸 하네요. 차량 주행 성능이나 쇼바. 하단에 공조기 관련 스위치, TCS 언덕 밀림 장치 스위치 확인되고요. 그리고 컵홀더. 자, 요 버튼 랜드로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이얼 기어라 요 민첩한 그 기어 조작은 힘들어요. 자, 컵홀더 3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위아래 2구, 왼쪽은 수납 공간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자, 요 센터 페시아 쪽이 매우 세련되졌어요. 아,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서 올리셔서 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들어가 보면 USB 뭐 시거제 확인되네요. 요 뒤쪽으로. 매뉴얼 들어가 있고.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확인되고요. SOS 스위치 이렇게 확인되고 요 터치입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세련된 것 같아요. 썬더프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파노라마 썬더프인데 요 개방이 저 뒤까지는 안 되네요. 되게 짧다 개방 길이가. 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외관, 실내 그리고 옵션 담아봤습니다. 자, 에어컨 파워가 아주 엄청납니다. 강력해. 열선은 3단계 조절이 되는데요. 냉풍 시스템은 없다. 자, 오늘 차량 주행 테스트 구간은 좀 다르게 해볼게요. 왜? 번호판 안 달고 왔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후측방 경보장치 들어가네요. 그치, 요즘 차 옵션 뭐 다 들어갔네. 냉풍 시트 빼고 요즘 차 옵션은 뭐 다 들어갔습니다. 아, 요철 구간. 그렇지, 여기도 요철 구간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에어 쇼바라 그런지 몰라도 승차감이 진짜 대단하다. 이 짱짱함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이 기동성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등급명이 다이나믹인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는 부분이 겨울철이나 요 눈길, 빗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되게 오돌토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체 유격이 느껴져요. 이 구간에서. 근데 오늘 차량 하체 유격이 1도 없다. 무사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자. 후측방 경보장치. 요 램프가 깜빡깜빡깜빡 때려주네요. 오, 잘 나가. 3.0 디젤에 오, 이 위력은 강력한데? 자, 그리고 요쪽이 도로가 되게 안 좋아요. 울퉁불퉁한데 요 안 좋은 도로에서도 충분한 주행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 그 고속 테스트를 못해서 아쉬운데요. 오늘 차량 벨라 구입 예정이셨던 분은 편안하게 방문 주셔서 시운전 충분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 센터 점검을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 me.